아, 부부싸움 잘하는 법 다섯 가지. 요것만 해도 아마 극한으로 치닫는 거는 아마 네. 좀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마지막 1도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이게 그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다 100도씩 확 끓는 것처럼 이 부부들은 살다 보면은 이 말을 하면 당신은 터진다. 이걸 이제 뇌관을 다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지 엄마랑 똑같구나 이런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한마디를 하면 폭파해버리는 걸 아는데 이걸 또 할 때 그렇게 카타르시스가 이제 있잖아요. 터트릴 때. 에라씨 그냥 확 그냥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이런 그게 있단 맞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 순간적으로 시원한 막 이게 있어요. 이래서 집안 보라고 그랬구나. 그런 말 그런 말. 너 이래가지고 그때 신불자 됐었던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렇게 자기가 묻었던 비밀 같은 거? 세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 거 있죠. 세다. 그런 게 이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가지 않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나 격할 때,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러다 진짜 치겠다 이러면 잠깐 있다 얘기해. 이런 건 이제 괜찮아요. 잠깐 조금, 야, 우리 너무 격해졌다. 아, 조금 한 30분만 좀 가라앉히고 얘기하자.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거 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씨, 이거 짓고서 에이, 확 나가버리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나가버리고, 막 문 닫고 막.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그때부터, 나갔어? 지금 나한테 나간 거야? 그래서 전화하면 꺼져 있고 막 안 받고. 근데 또 막상 나간, 제가 어디 그때 강의를 갔더니 이렇게 나온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것도 또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나갔던 남자들끼리 이제 얘기하기를 그 나가보니 갈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코치해 주기를 온다는 얘기를 꼭 큰 소리로 해야 된다고. 나갔다 올게. 에이씨 나갔다 올게 이렇게. 그래야 이제 들어올 때 무한하지 않다 이제 이랬는데 너무 이제 힘들면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나 잠깐 뭐 30분만 나갔다 올게라든지 나 여기 편의점에서 잠깐 맥주 한 캔만 사올게라든지 나 잠깐만 차이가 있을게. 싸우다 말고 어떻게 그래. 아니 그게 연습하면 된다니까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가버리면서 딱 단절이 되면은 상대방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종류죠. 완전히 대화를 회피하기 때문에 나가는 그렇죠. 사람들도 있고 그게 일종의 복수인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잘하는 법은요. 7310 이렇게 나왔는데 남자들이 쉴 때는 뇌의 70%가 쉬고 30%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고 하고 여자들은 쉴 때 뇌의 10%가 쉬고 90%가 안 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계속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보통 토요일 아침에 어쩌다 싸움 나냐면 남편 약간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여자들이 중요한 얘기 그때 하는 거야. 어머니 칠순잔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차려야지. 그래요. 그러면 당신 지금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럼 실제로 생각이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꼬는 양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왜 지금 얘기해? 이러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준비가 됐을 때 얘기를 꺼내야 되고 상대가 너무 피곤하거나 예를 들어 야근을 3일째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대구선 당신 오늘 내가 얘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러면 그러면 이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꼬리를 물어서 꼬지 말고 토픽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A라는 걸로 싸웠으면 끝까지 A로 가야 되는데 보통 A로 싸우다가 보통 B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뭐 당신 술 마시면 술만 마시면 연락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늘은 진짜 그것 때문에 얘기 좀 해야 되겠어. 그럼 이제 그게 A잖아요. 술 마시면 연락이 잘 안 된다. A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A로 받을 때면 그래 내가 좀 연락이 안 되지. 아유 뭐 근데 그게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A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술 마시면 연락이 안 돼? 너는 말투가 왜 그러냐? 이러면 이제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로 보통 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상대방이 B로 갔지만 A로 다시 가져와야 돼요. 아 내가 말투가 이런 건 좀 미안한데 나도 기분이 안 좋고 말이 곱게는 안 나오네. 그런데 일단 지금은 당신이 술 마시면 연락 안 되는 얘기를 하자고. 이게 이제 A에서 B로 갔다가 A로 오는 거야. 근데 대개는 열받으면 A에서 B로 갔다 Z로 가죠. 치약 짜는 걸로 싸우다가 집안 얘기 나온다니까. 치약 짜는 걸로 싸우다가 너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뭐 이게 가족 얘기로 넘어가요. 왜냐면 A, B 처음에는 Z까지 가는 동안에 단계별로 가요. 점점 하다가 Z로 가는데 이게 A에서 Z가 아니라 A에서 출발했는데 중국어로 가시네. 그 아니 아니에요? 아예 일본어 건너서 막 중국어에 가시면서 너무 마무리가 돼요. 진짜 따자하오로 끝난다니까.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는요 서로 절대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결국 언쟁을 잘 끝내는 방법이죠. 엄마 아빠가 싸우곤 했든 뭐 싸울 때 이런 말 있지. 막 얘기가 붙어요. 논리적으로 막 서로 가다 보면 논리도 없어지고 막 격해지면 엄마가 너무 답답하면 이렇게 말이죠.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 열을 잡고 물어봐. 어?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나.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막 이러잖아. 근데 실제로 나가서 10명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아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은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래 생각할 수가 있어?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타인이고 30년 이상 따로 살았고 그 같이 산 지는 뭐 길어야 10년, 15년, 20년. 근데 너무나 이제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치. 그냥 그건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합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합의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번에도 뭐 때문에 싸우다가 아, 이 얘기는 우리가 10년을 싸워도 도무지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삼계탕을 먹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저희가 먹다가 숟가락으로 딱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는 앞으로 10년을 얘기해도 절대 협의할 수 없다는 것에 협의하는가. 자기 그거 협의하겠대요. 그러면 그것에 협의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협의하는 게 그게 그 순간에 최대한의 협의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전제. 아 그냥 다 다르구나. 저는 이게 그 이제 부분을 이제 노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싸움이 없어졌어요.